너희 선생님 출산휴가 가신 거 알지? 네. 돌아오실 때까지 내가 임시 담임이야. 저 뒤에 재하라는 친구는 어디 갔니? 재하는 야자 안 해요. 왜? 무용 특기생이에요. 아마 체육관에 있을걸요? 그래. 네가 재하니? 네. 나 너희 반 새 담임. 아, 맞다. 애나라고 하셨지? 화학 맞으시죠? 박. 박효주. 근데 특기생이라고 야자도 빼줬으면 학원 같은 데 등록하지. 여기서 혼자 연습이 되니? 그 돈 있었으면 예고 갔죠. 제 사정 처음부터 말씀드려요? 아니. 어차피 난 임시로 잠시 있는 건데, 그래. 여기는 오늘 우리 학교로 새로 부임한 추혜영 선생입니다. 전공은 화학이고요. 이 나연쌤 빈자리도 있고 해서 특별히 재단에서 정교사 티오를 냈어요. 이과 정규직 티오 나면 효주쌤 차례 아니에요? 너무한다 지금. 그러게.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추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교직이 처음이라서 많이 겁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고고 선생님. 총각. 안녕하세요. 아, 여기 정석영 선생이라고. 예, 주임 선생님. 아, 아 여기.
좋아. 네, 선생님. 선생님, 이건 너무 죄송해서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쩐 일인지. 빨리 일어나실게요. 우선은 어서 재우시는 게 좋겠어요.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던데. 왔어? 자. 얘기해봐. 드릴 말씀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다. 어제 그럼 난 뭘 본 거지? 죄송합니다.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마음대로 해라. 넌 나한테 마음 열 생각이 전혀 없구나.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 없어요. 이유가 있어도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넌 기본적인 예의가 없구나. 무슨 일이야? 여기가 화학실이구나. 죄송해요 선배. 아니 박 선생님. 근데 저 친구는 왜? 우리 반 애니까 추선생은 신경 꺼. 왜? 뭐 볼 일 있어? 아니요. 오늘부터 체육관 사용 못해. 갑자기 왜? 누가 봤는지 학교에 고발했나 보더라. 너 같은 불량한 학생한테 왜 학교 시설을 내주냐고. 빨리 나와. 아저씨 문 잠가주세요. 진짜! 갈 데가 있어. 타. 지금요? 아버지한테 얘기 못 들었니? 얼른 타. 얘기는 들었는데 굳이 선생님이 그러실 필요까지 있으세요? 저 비님 싫어 다니면 하시는 건데.
김 선생님 내년에 복직한다셔. 올 한 해는 내가 네 담임이고. 몰라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그냥 다시 체육관 쓰게 해주세요. 너 착각하나 본데 여기 학교야. 네가 거기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콩쿨에서 입상할 생각이나 해.